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해볼 거예요. 맨날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치킨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치킨을 만들 거냐? 교땡 그 허니콤보 있잖아요. 비싸서 자주는 못 시켜 먹는데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맛을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 후추, 물, 물엿, 소금, 다진 마늘, 청양고추, 간장, 카레가루, 물, 굴소스, 전분가루, 튀김가루. 볼에 이제 닭을 넣고, 닭은 저는 마트에서 닭볶음용으로 잘라진 걸 샀어요. 정육점에서 살 때 잘라달라고 하면은 잘라줄 거예요. 카레가루, 소금, 물, 후추 잘 섞어주세요. 이 과정을 염지라고 하는 건데 미리 닭의 간도 배기하고 그 다음에 뭐 잡냄새나 비린내 같은 것도 없애주고 염지를 좀 오래 해줘야 속까지 간이 배고 더 맛있어지거든요. 카레가루는 닭 잡내나 비린내 이런 걸 잡으려고 넣었어요. 우유 넣어도 되고 아니면 술 종류, 소주 이런 거 넣어도 돼요. 염지하는 동안 소스 만들게요. 물, 간장, 다진 마늘, 청양고추, 굴소스, 물엿. 저는 꿀 대신에 물엿을 쓸게요. 허니콤보가 아니라 물엿콤보가 됐네요. 후추 약간. 소스가 윤기가 나면서 살짝 걸쭉해졌어요. 맛을 보면은 짜지 않고 약간 달달한데 뭔가 심심한 맛. 이게 딱 먹었을 때 좀 간간하면은 치킨이 너무 짜서 못 먹어요. 체에다가 한번 걸러주고 이대로 식혀둘게요. 저는 한 30분 염지를 했거든요. 튀김가루와 전분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튀김옷이 고루고루 묻게 섞어주세요. 기름 온도는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이렇게 젓가락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면 그때 튀기면 돼요. 이제 튀기겠습니다. 튀길 때는 항상 조심해주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칠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줄게요. 일단 1차는 낮은 온도에서 속까지 익혀줄 거예요. 이제 건져주고 기름은 충분히 빼주세요. 치킨망이나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고 1차로 튀길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겉에 색이 나잖아요. 오래 튀겨야 속까지 익는데 오래 튀기질 못해요. 겉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1차 튀길 때는 조금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좀 오래 속까지 익히는 거예요. 딱 이제 젓가락의 기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정도? 그때 해야 돼. 너무 또 낮아버리면은 기름을 얘네가 다 먹어가지고 눅눅하고 기름지고 맛없는 치킨을 먹게 될 거예요. 또 건져주고 2차로 튀길 때는 1차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해줘야 돼요. 2차로 튀기면서 튀김옷 안에 있던 수분들이 빠지면서 더 바삭해지거든요. 1차는 이제 속까지 익히는 목적, 그리고 2차는 이제 겉에 색깔을 내고 더 바삭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여기가 지금 2차로 튀긴 거고 이쪽이 1차로 튀긴 건데 색깔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튀긴 치킨 위에 소스를 잘 발라주세요. 이제 또 뒤집어서
너무 제일 기대돼 진짜. 이렇게 쏙 빼요. 그럼 한쪽 뼈 끝에를 이렇게 잡고 한 입에 넣어서 빼면 돼요. 진짜 근데 허니콤보 맛이 나요. 저도 놀랐어요. 약간 평소 먹는 간장치킨보다 약간 더 달달한 맛? 근데 제가 청양고추도 한 개 넣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달하고 느끼할 법한데 약간 매콤해가지고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야매로 만들어보는 허니콤보 따라잡기 간장치킨 만들기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즐겁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